안녕하세요.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. 이번 운동, 허벅지를 탄탄하고 매끈하게 만들면서 지방을 활활활 태워주는 팻버닝 하체 루틴입니다. 와! 제가 운동 재생 목록이 하나 더 추가되었어요. 팻버닝 운동 루틴. 여기에는 어떤 운동을 담을 거냐면 해당 부위에 근력 6 때 유산소 4 혹은 근력 7대 유산소 3 정도, 이 한 가지 운동으로 근육을 만들면서 지방을 동시에 활활활활 태워줄 수 있는 그런 운동 루틴입니다. 아주 기가 막힌 루틴이죠.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팻버닝 운동 루틴은 하체이고요. 허벅지가 가늘고 탄탄해지면서 셀룰라이트를 확실하게 제거해줄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. 혼자서 운동하시는 여성분들이 하체 운동을 잘못할 때 앞벅지의 쓰임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무게중심의 방향성을 뒤로 가져갔고요. 그러니 영상에 포인트 집어주는 설명만 듣고 이 루틴을 그대로 따라하셔도 절대 허벅지가 굵어지지 않고 가늘고 예뻐지게 빠지면서 애플이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운동 루틴입니다. 갑시다. 운동 시작하겠습니다. 벽을 보고 서서 손바닥은 어깨와 비슷한 높이로 벽에 붙이고 발 사이 주먹 너비, 발끝은 벽에서 두 걸음 반 정도만 띄워주세요. 월 스쿼트. 호흡 내쉬며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며 상체를 숙여주세요. 평소 하던 스쿼트에서 상체를 더 많이 숙이고 엉덩이를 더 뒤로 쭉 빼준다 생각해주세요. 이때 골반이나 복부가 말리는 것이 아닌 살짝의 오리 엉덩이를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월백 런지. 호흡 내쉬며 다리를 번갈아 가며 뒤로 보내줍니다. 이때도 상체는 바로 앞 동작과 비슷하게. 힘들더라도 다리를 그냥 막 보내기보다 살짝의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을 같이 주려고 노력해주세요. 그래야 더 예쁜 다리, 더 예쁜 애플립의 효과가 좋습니다. 월백 런지 크로스. 호흡 내쉬며 다리를 번갈아 가며 사선 뒤쪽으로 보내줍니다. 발끝으로 매트의 바깥쪽을 찍는다 상상해주세요. 승모근에 힘이 들어간다면 어깨 끌어내리는 힘에 조금 더 집중하거나 손 위치를 조금 더 내려도 좋습니다. 이때도 살짝의 오리 엉덩이 만드는 힘을 잊지 말고 계속 챙겨주세요. 호흡 가다듬으며 발 위치를 처음 위치로 가져가 줍니다. 월 스쿼트. 다시 처음에 동일한 스쿼트를 진행합니다. 머리부터 골반까지는 일자선상을 계속 유지해주세요. 다운하는 동작에 정수리가 벽에 닿을 듯 말 듯하게. 월백 런지 크로스. 호흡 내쉬며 다리를 번갈아 가며 사선 뒤로 보냅니다. 슬슬 숨이 차 올라도 그냥 참고 계속 진행하세요. 1시간 걷는 것보다 이거 5분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. 월백 런지 크로스 플러스. 호흡 내쉬며 다리를 번갈아 가며 더 멀리 사선 뒤로 보냅니다. 앞 동작보다 두 배 멀리 다리를 찍는다 상상해주세요. 자, 이제 벽을 등지고 발 사이는 주먹 하나, 발은 벽과 세 걸음 반 너비의 위치에 서주세요.
싱글레그 데드리프트, 라이트, 왼발바닥 벽에 붙이고 호흡 내쉬며 만세하며 상체를 숙여주세요. 승모근에 힘이 들어간다면 골반 옆에 손을 두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. 넘어질 것 같아도 균형을 잡는 노력에 코어가 활성화되니 더욱 집중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세요. 싱글레그 데드리프트 레프트. 발 바꾸어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. 항상 복부와 골반이 말리지 않게 살짝의 오리 엉덩이를 유지해주세요. 이 동작 너무 힘들죠? 한 동작 남았으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. 핸즈업 데드리프트. 마지막 두 발 사이 주먹 간격. 호흡 내쉬며 상체 숙이며 만세합니다. 마찬가지 승모근의 긴장이 느껴진다면 골반 옆에 손을 내리셔도 좋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거 진짜 힘들었으니까 박수를 조금 오래 치고 가겠습니다. 이 하체 운동 2주 동안 격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왜 격일이냐? 매일 해도 되는데 힘들 거거든요. 격일로 해주셔도 충분합니다. 격일로 이 운동하고 나서 제 종아리 스트레칭 영상이랑 묶어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안녕.